felt romantic, he said, and then miserably to me. 정말 참담한 기분이죠? 예. 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화가 누구한테 온 거냐면, 탐의 정부한테서 온 겁니다. If it's light enough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난 다음에도 환하면,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light enough, 충분히 햇빛이 있으면, I want to take you down to the stables. 마구간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다시, the telephone rang inside. 전화가 안쪽에서 다시 울립니다. Startling. 예, 요란스럽게. And as Daisy shook her head decisively at Tom, Daisy가 고개를 흔듭니다. 단호하게, 탐에게, 전화 받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거겠죠? The subject of the tables. 그러자, 이 마구간 주제, in fact or subject. 사실 모든 주제가 vanished into air. 허공 중에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침묵이죠. Among the broken fragments of the last 5 minutes at table. 저녁 식사의 그 마지막 5분은 거의 이 전화벨, 옛날 전화는 정말 시끄럽게 또 울리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거의 산산조각 난 겁니다. 예, fragments가 됐는데 그 부서진 조각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I remember. 이건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기억하는 건 뭐냐면 the candles being lit again. 촛불이 다시 켜졌죠. pointlessly. 그냥 뜻도 없이 뭐라도 그냥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And I was conscious of wanting to look squarely at everyone and yet avoid all eyes. 이런 걸 의식하였다. Squarely 하면은 정면으로라는 말이죠. 똑바로. 모든 사람을 똑바로 보고 싶은. 그렇지만 눈은 피하고 싶은. 싶다는 의식을 하였다. 아,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좀 꼼꼼히 보고 싶은데, 아, 눈만은 보고 싶지 않은. I couldn't guess what Daisy and Tom were thinking. Daisy와 Tom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I doubt, 나는 의아하였다. If even Miss Baker, 베이커 양조차, who seemed,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냐면, who seemed to have mastered a certain hearty skepticism. 이걸 마스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hardy는 강인한이죠. skepticism은 회의주의예요. 회의론. 어떤 강인한 회의론을 마스터한 것처럼 보이는 미스 베이커조차도 was able utterly to put this fifth guest's shrill metallic urgency out of mind. 완전히 이럴 수 있었을지 의심이 된다. 아, 베이커 양조차도 이러지는 못했을 거야, 는 거죠. 뭐할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이냐면, 이 다섯 번째 손님, 전화를 거는 그 사람이죠. 정말 원치 않는 게스트입니다. 이 다섯 번째 손님의 찢어질 듯한 금속성의 다급함을 out of mind, put out of mind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우다죠. 지울 수는 없었으리라, 하는 거죠. 베이커 양조차도 아 그거를 지울 수는 없었을 거야. 근데 베이커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게 강인한 회의주의를 마스터했다는 게뭔 말이냐면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태도죠. 혹은 감각에 기반한 증거를 의심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 뭐 다양한 의미를 띠는데요. 강인한 회의론의 대가인 베이커 양조차도 톰의 애인으로 추정이 되는 다섯 번째 손님. 아직은 받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되는 건데, 걸어대는 금속성 전화벨이 다급하게 계속 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회의주의면은, 그것이 정확히 팩트로 밝혀지기 전에는 그것을 팩트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추정만 해가지고는. 그런데 의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팩트로 입증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회의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베이커 양조차도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